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 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오늘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가슴 훈훈해지는 노래 한곡 소개합니다. 자, 가수는 앤 머레이고요. 곡명은 You Need Me란 곡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자, 11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당신이 닦아 말려주었습니다. Number 2.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면 당신은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Number 3.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내가 나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당신은 나를 위해 도로 사주었습니다. Number 4. Aunt, help me up. And gave me dignity. 나를 바로 세워주었고, 내게 치신도 세워주었죠. Number 5. Somehow you needed me. 자, 어찌 되었든 당신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Number 6.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당신은 다시금 내가 홀로 서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Number 7. You put me high up 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당신은 반석 위에 나를 굉장히 높이 올려주어서 내가 거의 영혼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Number 8. You needed me. You needed me. 당신은 나를 필요했고, 당신은 나를 필요했습니다. Number 9. And I can believe it's you. 그것이 당신은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I can believe it's true. 자, 그것이 사실한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Number 10.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나는 당신을 필요했고, 그러면 당신이 그곳에 있어졌습니다. Number 11. And I'll never leave.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Why should I leave? 내가 왜 떠나야 하겠습니까? I'd be a fool. 내가 바보가 되어 버릴 텐데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진 노랫말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현 알아보면 자, 이번에 좋은 표현이 하나 있죠? 자, 예를 들면 영어 회화로 머리를 식히다 할 적의 영어로 clear my head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슷하죠? clear my mind. 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다. 자, 그리고, 4번과 6번에 기부의 과거형 gave가 보이죠? 대표적인 사형식 수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써주고 사물 써주면, 4번, gave me dignity. 나에게 위엄을 주다. 자, 6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gave 다음에 사람 me, 그다음에 strength 힘이죠. 내게 힘을 주다. 자, 이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6번에 좋은 단어 있죠? 자, CNN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자, face가 명사는 얼굴이지만 동사일 땐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face the world, 세상과 맞닥뜨리다, 직면하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항상 물음표 question mark 있는 표현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Why should I leave? 내가 왜 떠나야만 하지? 자, 영어 회화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앞에 so가 나오면 뒤에서 that을 찾고요. 자, 매우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So high, 굉장히 높이 올려줘서 I could almost see eternity. 내가 거의 저 멀리 영혼까지도 볼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 11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알아봤습니다.